솔루션 1입니다. 네. 동생에 대한 스트레스가 높다. 민재만을 위한 시간을 가져줘라. 네. 그래서 아까 절절히 이야기하죠. 지금 민재가 동생이 생겨서 뭐 어쩌고저쩌고 엄마가 뭐 자기를 안 사랑해주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아유, 할 말이 많아요. 우리 민재도 보니까. 네. 그래서 뭐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야기 있는데 거기에다 그것도 상실감이 되는데 엄마 아빠가 갑자기 아이를 어른 취급을 해버리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장난감 사실은 그 장난감이 애용은 아니었을 거예요. 민재가 사용할 만한 게 아니어서 치우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걸 왜 지금 굳이 아이가 이야기하냐면 뺏긴 것도 서러운데 뭘 또 뺏겼다 이거예요. 예, 이것 때문에 아이가 좀 더 서러워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좀 민재하고 충분하게 시간을 좀 가져주는 것이 좀 필요하겠다. 그래서 좀 어머님 아버님이 전담해서 하루씩 돌아가면서라도 네. 특별한 시간 이런 걸 좀 네. 가져주는 것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자, 솔루션 두 번째는요. 아이의 마음을 제대로 읽어라. 네, 네. 그러고 보니까 텃밭하는 것도 싫어한다는데 좋아해요. 막 책 읽는 것도 좋아한다는데 아 싫어한다는데 엄마는 좋아해요 이러셨거든요. 네. 그래서 어머니도 사실 잘 모르시겠다고 그러셨잖아요. 근데 이제 이걸 보려면은 왜 내가 사실 내 아이의 마음을 모르고 싶은 엄마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다 알고 싶죠. 당연하죠. 근데 안 되는 이유는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격적인 특성이나 스트레스가 영향을 좀 줄 수가 있어요. 네, 어머님 아버님도 저희가 심리 평가를 다 이제 좀 했었는데 어머님 아버님 모두가 성실하시고 아주 이렇게 생활에 적응을 잘 하시는 분이시기는 하나 어머님은 지금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으셔서요. 네. 좀 적응하는데 방해를 줄 정도로 스트레스가 지금 상당히 좀 높은 상태예요. 그래서 자꾸 화가 나셔서 잔소리를 많이 하시게 되고 마찬가지로 아버님도 굉장히 성실하신 분이시지만 다른 사람의 마음을 깊게 이렇게 복잡한 심리를 좀 깊게 이해하면서 공감하는 게 살짝 그 부분에 좀 부족하신 분이셔서 그래서 엄마 아빠가 민재의 마음을 빨리 캐치해가지고 이렇게 공감하는 것이 좀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예, 그런데다가 이제 민재 또 키우고 이러시면서 좀 어려움이 있으셔서 그래서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아이의 마음을 읽어주는 것이 좀 어렵죠. 근데 이제 이런 것 때문에 민재가 교류 사고작용하는 것이 질이 살짝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민재가 이야기하는 거 자기 힘든 이야기는 계속 하는데요. 이야기를 할 때 살짝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자기 부정적인 마음을 싹 덮고 좋은 이야기, 여긴 따뜻하고 부드러운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든지 처음에는 이렇게 싹 가리는 면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마 상호작용이나 이런 교류가 좀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살짝 좀 의심이 됩니다. 네네. 선생님 이제 화면을 보면 말이죠. 네네. 민재가 말을 참 조곤조곤 잘하고 네. 그리고 자기가 말하면서 뭐가 힘들었는지 이런 얘기도 다 한단 말이에요. 근데 네네. 어머님께는 막상 그런 얘기를 직접 하거나 장난감 다시 돌려달라든가 뭐 이런 책 싫다든가 뭐 이런 얘기를 안 했나요? 그동안 어땠나요? 네, 그렇게 막 심하게 떼쓰고 그러질 않았어가지고. 그러니까 어머님은 그냥 그래도 괜찮은가 보다라고 생각을 이제 하신 거겠죠? 네. 원래 표현을 그러니까 좀 덜 하는 스타일인가? 표현을 덜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말을 돌려서 할 때도 있어요.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네네. 근데 애 입장에서는 또 뭐 해도 엄마가 그냥 또 안 그렇죠. 들어주니까 그런 건 네. 아니었을까? 아니, 뭘 하고 싶다고 하면은 게임 같은 걸 한다 그러면 다른 아이들은 엄마 게임 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네. 되는데 게임을 한 2, 3주 안 해보니까 안 하는 게 더 나은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얘가 정말로 하기 싫어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지 헷갈리죠. 예, 네, 하고 싶다고 네. 하는 얘기인지 저는 네. 그냥 거기다 반응을 오, 좋은 생각이야. 너 진짜 좋은 해도. 생각이야 진짜. 그걸 뭐 이미 간파를 여러 번 해가지고 너 하고 싶구나. 그러니까 엄마가 딱 보니까 하고 싶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건 이렇게 할 수는 없네요, 진짜. 네, 네, 네. 그러니까 엄마가 아이 마음을 잘 알고 계시긴 하셔야 되는데요. 어머님도 사실은 엄마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하시는 게 좀 쉽지 않으신 분이셔요. 그래서 네. 엄마가 이렇게 솔직하게 표현이 잘 안 되면 아이도 솔직한 표현이 좀 잘 안 되고 말을 좀 돌리게 돼 있는데요. 어쨌건 민재가 저 아까 했던 이야기를 보면 말해도 엄마 아빠는 들어줄 여유가 없다. 이런 확신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심리 검사를 하면서 조금 나타난 바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요. 네. 그냥 가정을 하는 거지 진단하거나 확증 내리는 네네. 것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아이들한테 맨 처음에 심리적인 걸 보기 위해서 사람을 그려봐, 집 그려봐, 나무 그려봐 이런 걸 하거든요. 이게 네. 자기를 좀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집을 그렸을 때 이 집에서는 보통 아이들이 그리면 나무, 이 창문을 그리냐, 문을 그리느냐 이런 걸 보는데요. 이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어떤 걸 뜻 하냐면 외부하고
이 친밀한 상호작용이나 교류에 대한 욕구가 떨어지거나 잘 안 되는 아이들이 이걸 좀 그리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생각하는 것만큼 교류가 얘가 좀 충분하게 좀 더 돼야 되겠다, 앞으로. 그런 생각이 들고, 이 집이 굴뚝이 필요한데, 이건 왜 그러냐면은 집이 좀 따뜻해졌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그렇게 네네.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아이들은 엄마는 준다고 하지만, 어쨌든 아이 입장에서는 조금 더 따뜻하고 온정 있는 어떤 분위기. 근데 이제 너무 혼나고 자꾸 잔소리 듣고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아이가 원하는 바는 좀 그렇고요. 그러니까 아까처럼 뭐 어휴 많이 다쳤어 네, 다쳤니 네, 네, 이런 네. 그냥 조금 더 네. 따뜻한 표현이 자기는 필요하다 네, 네. 뭐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네요. 네. 근데 동생은 어리니까 엄마가 그걸 해주고 있을 거란 그렇죠.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갈망이 좀 더 많아질 것 같고요. 네. 이 그림은 가족 그림인가요? 예, 가족끼리 뭐 함께하고 있는 거 그려봐 이렇게 한 거예요. 네. 그랬더니 여기서는 누굴 제일 크게 그리고 누굴 그렸냐 안 그렸느냐 이런 걸 좀 보는데요. 지금 여기서는 보면은 딱 사람 꼴 모양을 하고 있는 건 딱 두 사람이에요. 네. 아빠하고 자기. 엄마는 이렇게 뒷모습으로 의자 밑에 가려져 있습니다. 아, 의자로. 엄마 여기 앉아 계시는 거군요. 네, 네. 그리고 지금 가족들을 보면은 다 얼굴에 표정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얼굴에 표정이 없는 건 상호작용이 좀 부족하다는 뜻이거든요. 감정 교류가요. 그래서 좀 엄마하고도 이 아이가 아마 좀 그 이것도 지금 엄마가 저기 아빠하고 자기하고 TV 보지 말아야 되는데 그거 보고 있다가 아, 엄마가 이제 좀 혼내고 있는 그런 장면. 눈 높아진다고. 눈 높아진다고 보면 안 된다고 그랬대요. 네. 네 그래서 네. 조금 그걸 좀 쳐내는 건 줄이시고 조금 정감 있는 태도가 아이가 그걸 지금 좀 더 원한다 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심지어 네. 여기 그 민우는 없어요. 아, 네네. 동생은 네. 아예 존재하지 않아요. 아마 엄마가 안고 계신 모양이죠. 네네. 네. 근데 이 이제 그림을 보면서 어머니는 굉장히 심각하게 또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냥 네네. 아이의 그냥 마음을 저희가 네네. 알아보는 과정이고. 네네. 근데 이제 어머니가 그래 그러면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아이한테 좀 따뜻하게 해줘야 되겠다라고 네. 결심을 하실 수는 있는데 정말 네네. 어떻게 해야지 얘 마음을 열 수 있는지 방법을 네. 좀 구체적으로 알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거 어머님들 어떻게 보면 쉬운데 어떻게 보면 참 어려워들 하시는데요. 네. 첫 번째 아이 마음을 보시려면 아이를 좀 잘 보고 계시면 돼요. 근데 뭘 보시면 되냐면요. 아이가 지금 이렇게 문제 행동이라든지 아니면 버릇 있잖아요. 이런 네. 것도 마찬가지로 아이의 마음을 알 수 있는 통로가 됩니다. 네. 그다음에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이야기 라든지 행동이 있는지 아니면 놀이를 지금 놀이 내용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시면 아이 마음이 좀 잘 보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머니 스트레스가 좀 없어야 돼요. 네. 이게 너무 많으면은 아이 마음을 바라보는 것이 좀 많이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자, 이번에는 우리 민재를 위한 솔루션 세 번째입니다. 선생님. 민재가 주워온 물건을 활용해라. 네, 네. 그러니까 그냥 민재가 뭘 들고 왔을 때 쓰레기 취급하지 말고 네, 너 정말 네. 무슨 생각으로 그걸 가져왔니? 네. 뭘 만들어 볼까? 이렇게 한번 해보시라는 거죠. 네, 그거 굉장히 좀 중요한데요. 왜냐하면은 우리 증상이 나타나잖아요. 지금 주워온다든지 아니면 지금 어머님들 여기 다 명찰 있으신데 네, 이런 행동들이 많아요.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아이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선택한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스트레스라든지 어려운 거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해결을 하고 싶은데 네. 해결은 할 수가 없는데 그 방법을 찾은 게 손가락 빨게 물건을 주워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섣불리 증상을 빨리 없애려고 하지 마시고요. 네, 네. 그러면 그 증상은 잠깐 없어지지만 다른 걸로 반드시 또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아이의 마음을 좀 잘 봐주시는데 이 아이는 쓸모없는 것을 쓸모있는 것으로 만들어서 나도 좀 그렇게 되고 싶어요. 이 마음이 있는 아이니까요. 오히려 이걸 가지고 아이랑 같이 뭘 만들어주시거나 한번 그 작업을 한번 해보시면은 훨씬 그것 때문에 좀 더 좋아지게 될 것 같아요. 그래.